어제 있던 구마유시 방송에서 재밌는 이벤트전이 있었습니다. 바로 구마유시와 T1 상군 vs T1 2군 경기인데요. 첫 경기는 구마유시의 자야가 출동했습니다. 초반 키를 앞서며 시작했지만 한타 때마다 구마유시만 노리는 2군 선수들의 플레이와 2군과 3군의 생각보다 큰 차이로 물 흐르듯 패배합니다. 게임이 끝나고 피드백해주는 구마유시. 두 번째 경기는 제리가 출동했습니다. 적정글이 갱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키를 따내는 구마유시. 이번 게임은 꽤 팽팽하게 진행됐지만 바로 앞 한타에서 레레 미친 이니시와 포지르의 연계로 한타를 크게 패배합니다. 그 와중에 혼자 딜 다 넣고 한 명 데려가는 구마유시. 한타 패배 후 바론을 먹히고 운영을 당하며 결국 자연스럽게 패배합니다. 확실히 2군과 3군의 차이가 넘사임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. 경기 이후 구마유시는 병 느껴진다. 진짜 그냥 멍 때리다 져버리네.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겠어. 이거 밸런스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? 2군 3군 스크림 할 때 섞어서 해야 할 것 같아. 안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라 도움이 안 돼. 라며 2군과 3군의 실력 차이가 너무 큰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오너를 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는 현준이는 잘해 정글이잖아. 1군 2명 있으면 전략이 다양해져요. 바텀 졸라 싱거 뽑고 정글 졸라 싱거 뽑아서 바텀 무한 카정. 잘하는 사람 한 명만 껴도 전략이 다양해지지. 원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. 멸망전 봐도 원딜에 저티어 아무나 놓고 대충 미포진 이런 거 시키잖아. 라며 구무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진짜 2군 선수들이 구마유시만 노리는데 딜 야무지게 넣는 거 보고 놀랐네요.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팬으로서 정말 재미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채널에 업로드될 영상 기대해주세요. 업로드되면 꼭 보시길.